네, 희망 2018 새해를 맞아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한 현안을 점검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2년 차를 맞은 가운데 지역 현안이 국정과제에 대거 반영돼 발전의 호기를 맞았습니다. 그런 만큼 정치권과 시도민 모두 힘을 모아야 할 때지만 자칫 갈등과 반목으로 발목이 잡히지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지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시는 친환경차 사업을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반영시켜 초대형 미래 신산업을 선정했습니다. 또 에너지밸리 조성과 동서 내륙철도 등 24개 사업이 반영돼 지역 발전에 호기를 맞았습니다. 새로운 장례 시간은 시민 행복 시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호남 고속철의 조기 완공에 이어 우한 국제공항 경유가 국정 과제에 반영됐고 서남해안 관광벨트 조성 사업도 반영돼 발전의 초석을 다졌습니다. 전라도 정도 1000년을 맞는 2018년은 우리 전라남도의 새로운 도전과 기회가 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2년 차를 맞아 지역 발전에 호기를 맞은 동시에 공동 현안에 대한 시도 간 갈등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한전공대 부지를 둘러싸고 이미 신경전이 시작됐고 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큰 시각차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아시아 문화 전당을 두고 랜드마크 논란 등으로 갈등하면서 차질을 빚은 사실은 뼈아픈 교훈입니다. 호남의 우호적인 문재인 정부가 우리에게는 적극적인 호기로 작용할 수 있는데 이런 갈등이 생긴다 그러면은 이런 호기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한전 등 공기업 15개 기관이 자리 잡아 지역 발전을 이끌고 있는 혁신도시는 광주 전남 상생의 표본이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2년 차 지역 발전의 기회를 맞아 상생과 갈등 중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극명하게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KBC 정재욱입니다.